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그 시나리오를 삭제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그 시나리오를 삭제한다 손치더라도 그 요약 보고서 해당 시나리오가 자동적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정 셀의 변경에 따른 그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그 결과 값을 예측할 수 있다. 뭐 시나리오의 특징이자 기능이죠. 세 번째,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그 피벗 테이블로 요약 가능하고, 네 번째,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결과의 그셀 주소 대신에 그 지정한 이름이 표시가 된다. 맞아요. 대신에 이제 그 셀의 이름을 지정한다라는 게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항목의 구성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차트인 그 원형 차트 및그 도넛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형 차트의 모든 조각을 차트 중심에서 끌어낼 수 있다.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시게 원형 차트는 우리가 이제 원의 원, 한계란 뜻이죠. 그래서 한 개의 계열만 가능한 게 원형 차트고, 하지만 여러 개 차트 그 계열이 가능한 건 이제 그 도넛 차트죠. 두 번째, 도넛 차트는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구성비를 보여주지만 데이터 계열이 두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거 여러분도 중요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세 번째, 원형 차트는 첫째 조각의 각을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그 회전시킬 수 있으나, 도넛 차트는 첫째 조각의 각을 회전시킬 수 없다. 그 원형이나 도넛이나 똑같이 0도에서 360도 가능해요. 이거 숫자적인 거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도넛 차트의 그 도넛 구멍 크기는 10%에서 90% 사이의 값. 이것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10%에서 90% 사이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어디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가능하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요 다음에 6월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그 도넛 차트의 도넛 구멍을 갖다가 그 줄여주거나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알아두시고 10%에서 90%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칠판 지우고 23번 올라가야 되네요. 올라가겠습니다. 자, 23번 같은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뭐요 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풀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다음 워크시트의 A열에, 여기죠. A열에 그 사원 코드 중에서 첫 문자가 A이면, 첫 문자가 A이면 50이고, B면 40, C면 30으로 그 기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때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그 지금 사원 코드가 A101, B101, C101 이렇게 돼 있을 때그첫 번째 문자죠. 사원 코드의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기 때문에 A, B, C.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왼쪽에서 한 개를 갖고 와라. 그런 의미를 쓰는 거고, 또 만약에, 그죠? if our left 함수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if 만약에 left A2에서의 첫 번째가 A2에서의 첫 번째가 A냐. 그렇죠? 반드시 그 if 문에서 땡땡이 땡땡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A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 맞네요. 그렇지 않다. 그럼 또 물어봐야 되죠. if 그럼 left A2의 한계가 B냐. 마찬가지로 또 땡땡이 B 땡땡이. 네, B입니다. 그러면 40 맞죠? 그리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자연적으로 30으로 오게 되죠. 1번이 정답 바로 맞네요. 23번이 정답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여기 Alize HT, Right로 했기 때문에, Right는 여기가 이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틀린 거죠. 더블 커테이션 땡땡이로 해야 되는데, 얘기도 4번도 마찬가지.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까다롭지 않죠? 우리 이전 스프레드시트 기출문제 풀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또 쉬워졌어요.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알터 플러스 엔터 알게 뭐야? 들어가라. 알터 엔터 맞죠? 중요하고. 두 번째, 데이터 입력 도중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그렇죠? 또 빠른 실행 도구 몸에 취소 버튼 누르면 돼요. 막습니다. 세 번째,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플러스 엔터가 아니고요. 컨트롤 플러스 엔터죠. 컨트롤 플러스 엔터다라는 거. 또는 뭐 컨트롤 시프트 엔터도 가능하고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시프트 엔터 누르게 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4번, 특정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동한다. 맞습니다. 25번,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른 것은 그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라든가, 또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어떤 차트냐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엑셀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 삽입에 가면 이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차트에서 이제 얘를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각각의 차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도움말 있죠? 도움말 한번 누르겠습니다. 도움말을 누른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차트 종류를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 각각의 차트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는 분산형 차트였는데 제가 지금 분산형 차트를 눌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도움말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을 거예요. 분산형 차트다라는 건데, 그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의 여러 열과 행에 있는 데이터를 분산형 차트를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는 그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그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또는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분산형 차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문제에 나온 텍스트 그대로죠. 바로 이렇게 출제위원들도 그렇죠, 도움말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라는 경우에요. 자, 가로축의 눈금 간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 축의 로그 눈금 간격을 표시하려는 경우, 또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그죠? 우리 문제 보기에 나와 있었던 거죠.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그 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움말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원형 차트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분산형 차트처럼 그렇게 예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워크시트의 한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만 원형 차트 그릴 수 있다. 이거 좀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설명 드리려다가 이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분산형 차트처럼 원형 차트도요 이렇게 텍스트로 보게 나와 있습니다. 예제로 도움말에 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흐름을 본다면 뭐 차트에 그릴 데이터 계열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또 차트에 그릴 값이 모두 음수가 아닌 경우, 또 차트에 그릴 값이 대부분 0이 아닌 경우, 또 항목이 7개 이하인 경우, 또 항목이 원형 전체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 이럴 때 원형 차트를 이용한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또 도움말 텍스트가 시험 문제 이용이 된다면 이제 원형 차트도 한번 또 나올 때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럼 25번의 정답은 바로 분산형 차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도움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26번 문제가 기네요. 다음 화면은 하나의 페이지를 페이지 나누기를 이용해서 6페이지로 나눈 것이다. 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페이지 분할선을 해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되겠는가?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화면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때 그 페이지 분할선을 해제하려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정답은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26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뭐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27번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27번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오픈, 그죠? 특정 작업이 자동으로 오토 수행되는 매크로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해야 될 매크로 이름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죠? 보기로 나왔고 제가 또 주제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죠. 자, 자동 AUTO 그 다음에 열대 오픈, 그럼 뭐 오토 오픈이 되겠죠. 정답은 27번에 1번이 되는 거고, 아울러 오토 클로즈도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반대 개념 CLOSE 오토 그 다음에 클로즈. 28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피벗, PIVOT, 피벗이라는 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회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 없으며,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맞고요. 이 텍스트는 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반드시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그 필드 단추를 다른 열이나 행의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데이터 표시 형식이 달라진다. 뭐 당연한 거고. 세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엑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대화형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외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일반적으로 엑셀하고 그 액세스 간에는 호환이 잘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한 거는 틀린다라는 거죠. 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네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용하면 가장 유용하고 그 관심이 있는 하이 데이터 집합에 대한 필터 걸러낸다는 얘기죠. 정렬 순서대로 하는 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룹 및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다. 이게 뭐 피벗 테이블의 기능이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조금 칠판이 필요하죠. 가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시저에 대해 실행된 결과다. 토탈 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서브 엔드 서브 있고, 그 다음에 폼은 나왔죠. 포 뭐 유사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포 1, 2, 10, 1부터 10까지 가는데 스텝 3 증가치가 3이에요 그럼 1부터 해가지고 그 10까지 가는데 1 다음에 증가치 3이니까 3을 더해주면 4가 되는 거고, 또 4 다음에 또 3 증가치 되니까 뭐가 됩니까?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7 다음에 증가치 3이니까 10. 그래서 포문에 의해서, 포넥스트문에 의해서 1, 4, 7, 10 뭐가 J가 J는 1, 4, 7, 10으로 간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토탈은 토탈 플러스 J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메시지 박스 총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토탈은 토탈 플러스 J입니다. 그러면 토탈은 토탈 플러스 J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토탈을 제가 편의상 T로 하겠습니다. 그 J는 1부터 이제 1, 4, 7,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토탈 값에는 0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J는 1이죠. 1. 0하고 1하고 더합니다. 그걸 토탈에다 넣어줘요. 그럼 1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게 이제 토탈 값이에요. 이게 1이 토탈 값이고, 처음에 토탈은 0이었고 이건 J이고,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 바퀴 또 돌아요. 그러면 여기 토탈은 아까 그 T 토탈에 1이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J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1하고 4가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 5가 들어가죠. 됐죠? 그러면 이제 토탈 값이 또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이 와는 거죠. J는 그럼 5하고 7하고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12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토탈 값이 10이죠. 그럼 12 더하기 이제 J는요 10이 되는 거죠. 10 더하면요 2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포넥스테문에 의해서 1, 4, 70 다 돌았죠. 그러면 토탈 값은요 2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 22입니다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에 2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교재에도 있다시피 뭐 1부터 100까지의 합, 뭐 짝수의 합, 홀수의 합 할 때 뭐 썸은 썸 플러스 I, 썸은 썸 플러스 J, 여기도 마찬가지죠. 토탈은 토탈 플러스 J, 뭐 같은 유사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스텝 3이었다, 증가치가 3이었다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죠.
자,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기 위한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셀 구분선 그대로 인쇄하는 거. 첫 번째,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의 시트 탭에서 눈금선을 선택한다. 정답 1번이요. 맞네요. 그래서 셀 구분선을 인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실무에서 간혹가다 셀 구분선을 갖다가 인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의 그 시트 탭에서 눈금선을 선택해 준다라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31번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머리글 행이 없는 데이터도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 가능하다. 당연한 거고요. 반드시 머리글 행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으며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영문자 자체가 대문자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소문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일단 그 오름차순으로 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 수투한, 특수한이 아니고 수투한, 이제 수신데 숫자인데 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이 아니고 수투한 소대공,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소대공은 소문자 대문자, 공백은 빈셀이에요.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하게 된다면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 기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그 다음에 공백 빈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수투한 소대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소문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소문자가 우선 순위 같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글꼴에 지정된 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기준을 그 셀 색으로 설정한다. 문제 안에 답이 있죠. 글꼴에 지정된 색인데 왜 셀 색이에요? 글꼴 색이죠. 그죠?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기본 내림차순 정렬은 오류, 그 다음에 논리, 문자, 숫자, 빈셀 순으로 정렬된다. 맞아요. 이건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단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원이죠. 천만원을 2년간 대출한다. 연 5.5%다 라는 거죠. 그 여기 이 연이라는 건 이제 1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5.5%를 나누기 12 해야 되죠. 그죠? 5.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거, 2년간이죠. 2년은 우리 1년이 12개월이니까 2 곱하기 1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그 이율은 5.5% 나누기 12, 그 다음에 뒤에 기간은, 그렇죠,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보기에서는 그냥 아예 곱해버렸어요. 24로 바로 줬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독특한 경우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수식이 나와요. 알아두시고. 적용된다면 매월 말, 매월 말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뒤에가 말 같은 경우는 0이, 0이죠. 0. 매월 초 같은 경우는 1이 되는 거고, 초는. 그리고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매월 말 그 상황해야 할 불입, 늦는 거죠. 늦는 거니까 페이먼트, PAYMENT가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급하는 거. 그 약자 PMT, 페이먼트의 약자 PMT 함수를 쓰는 거죠. PAYMENT, 페이먼트. 자,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PMT, 뭐 다 PMT를 써줬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자, 5.5% 12로 나눠주는 거죠. 왜? 연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2, 2년 곱하기 10인데 이제 그냥 24로 바로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마이너스 1000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미래가치 0, 그 다음에 납입시점 0이죠. 다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거 왜 틀렸나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누기 10이 안 해서 틀렸고,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제대로 했어요. 근데 왜 틀렸냐면 뒤에가 맨 마지막에 1이죠. 1이라는 건 아까 제가 초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지금 매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틀렸네요. 3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33번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네요. 33번 엑셀에서 데이터를 정렬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정렬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 선택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만 정렬할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이 정렬 경고 대화 상자는 표 범위에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선택한 경우에 발생한다. 맞고요.
두 번째, 인접한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선택 영역을 늘리려면 선택 영역 확장을 선택한다. 뭐 당연한 거죠. 당근. 세 번째, 이 정렬 경고 대화 상자는 셀 포인터가 그 표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범위에 있지 않으면 지정한 범위를 사용해서 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 이렇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번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옳지 않은 거고. 네 번째, 현재 선택 영역으로를 선택하게 되면, 예죠? 현재 선택 영역으로 그 선택하게 되면 현재 설정한 열만을 정렬 대상으로 선택한다. 현재 선택 영역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3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4번 가겠습니다. RCT에서 C1셀의 수식은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어디에다가요? C에다가요. 그죠? C1에다가 수식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본인 스스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C1을 입력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에다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 div/0은 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오류 알고 계시죠? 그죠? 는 뭐 100을 0으로 나눴을 때고. 자, 두 번째는 numeric 숫자를 잘못 썼다는 얘기고. 그다음 3번에 alef 레퍼런스 참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이때 발생하는 오류는 바로 순환 참조 경고죠.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결과가 나오는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더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순환 참조 에러가 뜬다라는 거죠. 35번 가겠습니다. 35번 같은 문제는 꾸준히 계속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신 분들은 금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름도 안 바뀌네요. RCT에서 윤정희의 근속연을 2012년을 기준으로 구하고자 한다. 근속이라는 건 이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사년도가 있겠죠. 입사년도에서부터 여태까지 몇 년을 근무했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다음 중 2-11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그 윤정이라는 사원이 근속년이 얼마큼이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윤정이라는 사람의 입사년도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사년도 중에서 우리가 관심사는 2001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쓰면 됩니까? 이어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이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생겨먹은 그 형태를 딱 보니까 H룩업이겠습니까? V룩업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게 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룩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2012년도에서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요.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2012 더했어요. 얘는 틀린 거죠. 보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겨먹은 입사년도가 이렇게 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V룩업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지금 2012년도에서 12년도에서 빼줘요. 이어 연도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 H룩업 여기 V룩업 정답은요. V룩업. 자, 딴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가겠습니다. V룩업 CA11이 뭔데요? 여기 윤정이요. 윤정이라는 사람을 찾아와라. 어디서부터요? BA3에서 2-10 BA3에서 2-10 여기 이 범위에서 윤정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윤정이 찾았어요.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V룩업 갖고 오는 건 2예요. 2. 1열, 2열. 요거 갖고 온다는 얘기죠. 2001년 3월 2일을 갖고 오는데 똑같은 걸 갖고 와요. 반드시. 근데 그 중에서 뭘 또 잘라와요. 2001을 잘라옵니다. 결론적으로 2012-2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번의 정답 4번이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6번.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선택해서 실행 가능하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실행 가능하죠. 세 번째,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을 클릭해서 실행한다. 맞고,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셀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한다. 나타나지가 않죠.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7번, 프로시저 결과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 서브 앤드 서브,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세일즈라는 워크시트인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죠. 셀 S, 그죠? 셀스 6행 1열이면은 뭐가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3, 그래서 C열이 3으로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열이니까 뭐가 됩니까? A죠. 그러니까 A에 6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밸류 어떤 값을 줘라. 문자열 코리아라는 값을 줘라라는 거죠. 자, 정답은 세일즈의 A1이 아니고 A6이었으니까 틀렸고, A1에서 A6 아니죠? 세일즈 시트의 A6에 커리어를 입력한다. 30번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여기 F1이 아니죠? 38번 가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3을 넣으면 화면에 3000이 입력되는 것처럼 일정한 소수점 위치를 지정해서 입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잘 쓰이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엑셀 옵션에 가시면 이제 고급이 있어요. 고급에 가시면 소수점 자동 삽입에서 그 소수점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 3을 넣었을 때 3빵빵빵이 입력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주시면 돼요. 38번이 정답은 2번이고 마이너스 3을 줘야 된다는 거. 만약에 1을 주게 되면은 0.3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를 주게 되면은요 0.03, 또 3을 주게 되면요 0.003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3을 넣었을 때 3000이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9, 40, 두 문제 남았네요. 우리 지난 시간 문제 풀이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죠? 느낌이? 네, 많이 쉽게 나왔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지난번 문제 많이 어려웠었어요. 다음 중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글 자음 중 자음이에요. 자음 중 하나를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 하단에 그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나야 맞습니다. 또 국과 같이 그 한자의 의미 되는 글자를 한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 하단에 해당 글자에 대한 한자 목록이 표시가 되더라 맞고요. 세 번째, 한글 모음을 입력한 다음에 그 한자를 그 이용하면 그리스 문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한글 모음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 누르면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3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한글 자음에 따라서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특수 문자가 다르다? 맞아요.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우리 책에도 있죠? 기억서부터 해가지고 희역까지 한번 다 해보시면 되겠죠? 4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30분도 채 안 걸리네요. 다음 중 화면에 빈칸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링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기억과 니은은 엑셀의 연산이나 기타 기능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그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기를 봐야 되겠죠. 메모 위주, 위주 메모, 메모 회람, 회람 메모. 뭘까요? 메모하고 위주인데 회람은 아니겠죠. 셀의 회람이라는 건 돌려보는 거예요. 셀의 데이터를 그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뭐 어렵지 않겠죠. 셀의 데이터를 삭제할 때 모모는 함께 삭제되지 않으며 모모는 함께 삭제된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메모 위주. 네, 앞뒤를 맞춰야 되겠죠. 중요한 거 메모는 삭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셀의 데이터를 삭제할 때 메모는 삭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에 기억이 메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주가 되겠네요. 위주는 삭제가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러니까 회람은 아까 틀렸다 그랬으니까 위주 메모도 아니고 메모 위주가 돼야 된다. 그럼 40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2013년도 1회 기출문제 스프레드시트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지난 시간은 워낙 어렵게 풀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